네, 오늘은 수채화 완전정복 4기 모집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일정이 조금 변경되어서 여러분들께 일정 변경 공지도 할 겸 해서 한 번 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일정은 3월 5일부터 시작을 하는 일정이었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일정은 3월 12일부터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채화 완전정복, 과연 어떤 특강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수채화 안전정복은 수채화를 시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막막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강입니다. 8주, 즉 두 달 동안 굉장히 집약적으로 배우게 될 수 있는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채화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탁해지고 또 유화처럼 두꺼워지거나 또 수정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종이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시작을 하면 물맛이 나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수채화에 대한 물의 성질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채화 완전정복에서는 물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수채화의 방법들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수채화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하셨던 분들, 혼자 공부해도 늘지 않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특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8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집약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강사로는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께 꼼꼼히 하나하나 집어드리면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아나갈 예정입니다. 수채화 물감을 짜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발색표,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셨던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채화 안전정복에서는 어떤 것을 배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물의 성질에 대한 것들도 배울 것이고 브러쉬 테크닉, 채색 기법 등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실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 스케치 없이 간단한 정보를 그려보거나 또 나무 그리기와 풍경 연습을 통해서 거리감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본인의 작품까지 한 점 완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좌 기간, 예, 변경된 강좌 기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수업 시간은 금요일 오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수경화실 이대본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4절지 수채화 전용 스케치북, 파브리아노 4절 스케치북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수채화 도구들은 화실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채화 스케치북 준비하시면은 다른 수채화 도구들은 화실에서 준비할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문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메일 신청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설명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수경화실 2대 본원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채화 완전정복, 여태까지 수채화 배우지 못해서 정말 답답하게 진행하셨던 분들 혹은 좀 부끄러워서 선뜻 도전하지 못하셨던 분들 원포인트 레슨으로 하나하나 찝어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이 변경된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